네, 선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우키요의 코러스예요. 뉴엑스에서 나왔고요. 짠. 우키요, 우키요의. 아, 이거는 그 일본의 그 그림의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우리 홍도, 김홍도님 스타일 이런 것처럼 우키요의 스타일의 그 그림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색깔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 좀 연핑크 느낌인데, 베이비 핑크 느낌인데, 펄이 살짝 발라져 있어요. 네. 굉장히 귀엽고 좀 깜찍하게 캔디 느낌의 그런 색감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USB 포트, C 타입의 포트가 있는데, 이걸로 톤 프린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블루레드, 여기도 이제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 9V 어댑터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노브도 간단하게 3개로 딱 되어 있네요. 무게 볼게요. 160g. 네, 뉴엑스 160g으로 쭉 전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같이 알아볼 기어는요? 네, 우키요에. 아, 이 일본 말이 일본 말이겠죠? 우키요이인 줄 알았어요. 우키요이인 줄 알았어요. 일렉트로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맞아요. 우키요에라고 일본의 풍속화 느낌의 그림 형태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또 그림을 해서 찾아봤는데 우리 옛날에 김홍도님의 그런 풍속화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일본식, 아, 일본식 그런 느낌. 그런 거. 그런 느낌의 풍경화나 풍속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하더라고요. 아, 그럼 넘실넘실거리는 파도 그림도 있었고. 뭐 여기도 뭔가 그림이 있는데 이거. 어, 네네, 뭐 이것도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한, 세밀하게 그린 것도 있고. 아니 거의 세밀해요. 거의 네. 세밀한 느낌이에요. 네. 뭐 파도의 그 질감과. 네, 뭐 그런 것도 네, 다 끝에 나오고. 끝에 거품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이제 풍경화에서도 되게, 아 그리고 인물화에서도 되게 정교하게 네. 그려놓긴 했어요. 근데 그런 기법이나 형태 같은 거를 다 우키요에라고 하나. 야.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지? 그렇게 그 이렇게 그림 같이 나오나 봐요. 코러스 사운드가. 어,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듯 듯한 뭐 이런 느낌의 코러스다라고 이제 작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김홍도에라고 쓰지. 김홍도의 뭐 김홍도 오 김홍도 홍도 뭐 이렇게 찍다. 어, 멋있다. 홍도. 홍도. 그냥 홍도. 어, 네. 이펙터 이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그 BTS가 좀 더 맹위를 떨쳐야 되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악기나 음악판에도 네. 한국 매뉴얼이 딱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보통 막. 다 봐도 영어랑 중국어밖에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바나어, 뭐 아랍어까지 있는데. 아, 맞아, 아랍어 있더라. 근데 우리는 그 한글만 없어. 우리가 더 많지? 아,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아, 아랍어 쓰는 인구가 막 몇억은 될 거니까요. 아, 그러면 서바나어도 뭐 몇억 될 거고요. 어떻게 안 되겠네요. 저희는 계속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안 되겠네요. 일본 말로도 설명되어 있는 거 맞죠. 일본도 1억 넘으니까. 왜냐면 또 일본은 또 워낙에 그런 아날로그적인 악기를 네. 악기 그 밴드 뭐 이런 네. 문화가 워낙 발전했으니까 맞아요.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그쵸, 엄청 많이 팔리겠죠. 우리도 한 사람이 막 5개씩 사면 한 그래 빨리 우리 그 직장인 밴드 여러분들 힘내주세요. 네, 더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사야 한국어로 뭔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어 패치가 네, 나오겠죠. 이게 우키요에처럼 네, 홍도에 패치, 이렇게 홍도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코러스인데 네. 여기 음표가 막 있어요. 네, 이거 레이트이고요. 어, 네,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임을 저렇게 음표로 하려면 딜레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이거 코러스, 코러스 타임도 아, 하긴 그런, 또 하긴 또 그것도 그쵸, 그쵸. 박자가 맞긴 맞아야 돼. 박자 자체가 음표니까요. 음표니까. 그래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 아. 우선 지금 여기에는 ST 코러스라고 해가지고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네. 어, SCH1을 복각해 놓은 거예요. 와, 파라 레드가 네. 복각해 놓은 거고. 에? 둘 다, 다 세 가지가 아, 세 가지가 다 복합해 놓은 건데 아,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아, 우선 레드를 빨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레드로 되어 있을 때는 얘 인센시티가 뎁스 원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얘는 지금 톤으로 바뀌어 있어요. 오. 1, 얘 뭐냐면요, 빈티지 아날로그 크로스 중에 스테레오 크로스 있잖아요. 아. 파란색깔 꾹꾹이. 네. 네, 걔를 아리온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되게 깨끗하게 지금 뭔가 뭐 네. 저것도 일제인데 아리온도. 그러니까 얘 지금 그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야. 우키오에를 했구나. 네, 그렇죠. 지금 이 네이밍 자체가 지금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깔끔한 사운드, 깔끔하게 나오죠. 아, 딱 들었을 때 한 일본 느낌이 좀 난다.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리고 CE1은요, 블루로 가면요, 얘는요 1970년대 중반쯤에 나온 건데요, 보스. CE1. 네, 걔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예, CE1이 나오기 전에는 클래식 재즈 앰프에 내장된 그 코러스 이펙터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 좋다. 그래서 이거. 이 CE1을 좀 복각을 해서 좀 재현을 한 그런 사운드입니다. 네. 오, 좋아. 예, 살짝 모노 느낌이 되죠. 좀 따뜻한 재즈 스타일의 따뜻함이 좀 묻어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SCH랑 비교를 하면 얘는 되게 깨끗하고 뭔가 깔끔하고 이런 거면 C1은 좀 톤 자체도 약간 부드럽고 그리고 뒤에 나온 코러스 느낌 자체도 좀 따뜻한 느낌으로 역각도 낮고 좀 다운되죠 좀.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냥 스테레오 코러스인데요. 얘는 MXR 스테레오 코러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고. 얘는 코어 이미지 네, 테크놀로지로 이제 그 베이스의 그 음역대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얘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되게 잘 나오네요. 아, 좋다. 약간 좀 더 저음역대를 좀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셋 중에서 꼭 고르려면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 아, 그 스테레오 코러스 소리가 제일 좀 뭐랄까 날 것 같은 소리가 나. 아, 네네네, 좀 잘 어울리죠. 네, 좀.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블루도 이쁘네요. 네, 다 이쁜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이왕. 네. 그래서 옆에 보면요, 여기 USB 포트가 있어가지고 펌웨어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은요. 또 이렇게 설명이 써져 있어요. 네, 홀드 푸 스위치 이 설명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홀드 푸 스위치를 부트업 할 때 하면은 그린은 버퍼 바이패스고 레드는 그 또 아까 전에 네, 예, 다시 해볼게요. 누른 상태에서 하면 레드죠. 예. 얘는 지금 트루 바이패스입니다. 아하. 네. 지금 이제 나눌게요. 네. 또 이렇게 하면은 블루로 바꿔요. 아. 그거는 이제 버퍼 바이패스. 네. 트루로 냅두죠 뭐. 네, 트루로 냅두고 그리고 지금 또 홀드 TS2 부트업은 이거 하면 네. 이거는요. 블루 프레시드는 모노랑 스테레오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이전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거야, 모노랑 스테레오. 예. 블루가 모노네요. 누른 상태에서 끼면 레드야. 이건 지금 스테레오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빼서 모노로 빼서 바꿔야지. 모노로. 누르고 끼면 네 블루가 깜빡일 때는 모노. 그럼 이렇게 해서 스위치 해주고 여러분들 페달의 성향에 맞게 조절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샬로 해갖고 네. 거칠은 코러스 소리 한번. MXR, 마샬에 하세요. MXR.
좋다 이거. 찐득찐득한 게. 그리고 이 지금 모노로 네.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확장성이 넓어. 넓어. 뭔가 넓게 지금 소리가 나요. 아 이게 딱 되게 좋네요. 그리고 얘도 이제 그냥 모노 잭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TRS 잭을 사용하면은 이제 스테레오 모드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아 그건 약간 괴롭겠다. 잭도 준비해 가야 되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 TRS 잭을 워낙 많이 쓰고 TRS 잭을 필요로 하는 이펙터들이나 기기들이 많아요. 많아서 네. 네, 하나쯤은 갖고 계시면은 한번 연결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저음이 많은 이 음장감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까지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세 가지의 모드와 세 가지의 이펙터의 사운드를 하나로 지금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탭 템포도 한번 누르면 네. 깜빡깜빡 탭 템포도 지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여러모로 참 네. 탭 템포랑 요거 네, 스테레오 모노 그리고 그, 버퍼 바이패스 트루 바이패스 아 그거 참 네. 참 쓸만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기본적으로 이 미니 페달 시리즈에는 네, 좀 그게. 탑재돼서 나오는 듯한 네. 그 있네요. 그런, 네. 기본 옵션 네. 네, 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줄평 주시죠. 코라스당 98,000원이죠? 네 98,000원이에요. 코라스당 3만 원입니다. 아, 코라스당 3만 원. 네. 네. 좀 홈쇼핑 같아요. 네. 유키오의 그림을 얼마나 잘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고전해 왔지만 저희도 김홍도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죠. 홍도야 우지 마라. 어 좋다. 또 빨간색이야. 어 좋아요. 유키오의가 있다. 뭐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아무튼 홍도야 우지 마라. 자, 우리 별 네, 평점 줄까요? 홍도야 우지 마라. 너의 이펙터도 곧 나온다. 그러니까 몇 대 몇? 8점. 7.5. 아하. 코라스당 2.5점. 아, 그렇게 분배하시면서. 아 그래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네. 그만큼 가성비로 네. 애들 때려 박아 놓은 네. 그 사운드의 느낌이니까 그렇죠. 네. 그것들을 되게 잘 넣었잖아요. 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 했던 바이브. 그 부드 바이브의 네. 사운드와 같은 코러스로서. 네. 그거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좋았던 건데 네. 근데 얘는 우선은 많은 종류의 사운드와 네. 좀 더 좀 선택지가 좀 있어요. 많은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이것 또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사운드가 하나씩 하나씩 딱 깊어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밟은 것 같아. 포만감이 있어. 그렇지. 아 이거 밟았지. 역가가 네. 확 있어가지고 와닿은 네. 그런 느낌이라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키요에. 아, 나 이게 발음 유랑 우랑. 우키요에. 네. 아, 좀 뉴엑스에서 나온 우키요에 코러스. 우키요에. 아, 이래.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멋진 또 페달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